예, 아, 차가 아니고 최죠. 아, 예. 아, 예. 아, 예. 뭐 소장이 이름을 정확히 써야 되니까 아무튼 예. 상황 좀 여쭤봤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문제 없습니다. 예. 네, 그 약속은 잘 지키시네요. 예, 그런 점참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거부한 게 아니고, 그거는 명확히 해야죠. 롯데카드가, 그거는 뭐, 잘 해준다고 저한테 뭐, 그냥 고맙다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받는데, 왜 그런 식으로 생색을 내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되게 섭섭한데,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면 오전에 바로 그렇게 당일 진행을 해 주셨어야죠. 전도 일하는 사람인데, 예? 노동 손실이 많습니다. 아침에 그냥 딱해 주셨으면 제가 뭐, 아, 내가 뭐 저기, 요뭐돈몇 푼에 저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넘어갔겠죠. 뭐 다른 건도 다 그렇게 진행했고요. 근데 이거는, 예, 말씀, 말씀하십시오. 제 추가적인 그 문의사항은 이따 말씀드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는 표기 오류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컬처랜드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그쪽에서 표기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그쪽에 저기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9천 원이 맞고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인데, 이 표기 오류 내지는 은근슬쩍 이제 지금 숫자만 고쳐놓은 상황이거든요. 잘못, 지금 표기 오류예요. 왜냐면 저는 월 9,000원 고 추가 캐시업을 매달, 거의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제가 저 캡처해서 보내드리죠. 그거 지금 앞에 컬처랜드 홈페이지 참조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예, 아니, 그 사람들도 이거 보고 지금 답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표기가 지금 틀렸어요. 오류입니다, 요거는. 9,000원이 맞고, 이거는 상시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인데다가, 저는 이번 달에도 다 받았습니다. 예, 저번 달에도 다 받았어요. 예. 아, 그 부분은 지금 그 최승진 실장님, 요거는 업무상 과실 내지는 사기 미수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롯데카드 규정에 보면은 여기 일부 혜택들은 컬처랜드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는 이 추가 캐시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사실상 저를 이제 속이려고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 그거는 제가 캐시업 된 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거기서 컬처랜드 측에 그거는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급 사람들이 여기 표기를 잘못한 거를 그냥 여기 앞에 나와 있거든요. 컬처랜드 저기 거기 홈페이지에 월 최대 3,000원까지 추가 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그냥 답변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기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답변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렇게 해놓은 거는 이쪽 과실입니다. 월 최대 3,000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하고 컬처랜드 사이에 그 약관을 위반한 거예요. 예. 실제로는 제가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네, 그럼 일단 그거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그 외에 그러면은 요건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제가 받지 못한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그와 별도로 그 어떤 약관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 캐시업이 뭐 없다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였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그 최초 요 약관에 적힌 거든 뭐든 간에 그 컬처랜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제가 가입할 때 올려 보고 거기 가입하던 내용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왜냐면은 롯데카드가 컬처랜드하고 제휴해서 판매를 한 입장에서 둘이 우리 막 이러고 한국 속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아니 그 프로모션이나 광고 혹은 혜택에 대한 공지 내용이 일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추가 캐시업 3% 얘기가 언급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중간에 뺐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롯데카드 홈페이지는 추가 캐시업 9,000원이든 3,000원이든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그거는 직접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컬처렌트의 규정을 준용한, 그러니까 월 한도에 대해서는 컬처렌트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컬처렌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그 혜택 부분을 은근슬쩍 지금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는 그거를 감추거나 지금 내린 상태예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하셨고, 그래서 최성진 실장님의 의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롯데카드사는 제가 사기 미수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법무법인하고 지금 얘기를 마쳤거든요. 아, 그 혜택을 미지급 받은 그 건은 해소가 된 거죠. 그 건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연이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롯데카드사가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거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저기에 제가 더 이상으로, 전화상으로 추가적인 민원은, 예, 지금 뭐현 시점에서는, 예, 지금 최 실장님에 대한 지금 그런 뭐 민원은 지금 그거 빼도록 하죠. 예. 네. 아니요. 컬처랜드에서는 그 지금 컬처랜드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그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추가 캐시업 3,000원 그거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 컬처랜드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그 9,000원을 3,000원으로 잘못 써놨는데, 그거는 왜 표기가 오류인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원래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일시가 아니라 상시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컬처랜드를 당시에 제가 그 2013년 6월경에 지금 여기 소장에 다 써놨거든요. 2013년 6월경에 가입할 때그 3만 원인가 지급권이 있었어요. 그게 일시 이벤트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캐시로. 그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진행한 거고, 월 9천 원 추가 캐시업과 7% 청구 할인은 일시 이벤트로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시 제가 항상 지금 5년째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3만 원이 2만 원이 죄송하네요. 그건 제가 헷갈렸습니다. 2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벤트 그 날짜나 거기 그게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컬처랜드에서 광고됐던 거는 그 내용과 상이합니다. 일시 이벤트가 아니라 요 컬처랜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9,000원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었어요. 상시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혜택으로 그 캐시업 9,000원이 올라와 있었고, 예. 저는 지금 1월 달에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컬처랜드에서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컬처랜드가 상시 혜택에 대해서 3,000원을 줄였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컬처랜드에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예. 아, 제가 계좌 까서 보여드리면 된다니까요. 캡처해가지고, 지난달에도 제가 작년에도 7개월 정도를 저 청구 할인을 받고 추가 캐시앱을 받았고요. 가장 최근에는 금년 1월에 결제를 다 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심지어 요번 1월 28일 있죠. 그때 10만원 두건 결제한 거 6천원 다 들어왔어요. 예, 1월 28일 당장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제도 확인했고, 제가. 내가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시 이벤트가 맞습니다. 그건 상시 이벤트가 아니고, 상시 컬처랜드 롯데카드를 계약할 당시에 그 나와 있던 광고 문구가 일시 이벤트가 아니라 월 9,000원 그거에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이건 일시가 아니고. 예. 컬처랜드는 전혀 따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도 다르고 그때도 달랐어요. 지금도 보세요. 3,000원 얘기 언급이 없죠, 롯데카드. 이해되십니까? 예, 9,000원 얘기도 없고 그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두개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예, 요거는 금융감독원 고발 사항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 예. 그거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어거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저기 그 와이대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예,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변호사하고 다 같이 일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추가 마일리지의 진행권은 이제 컬처랜드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롯데카드에서 표기를 명기를 제대로 누락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고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컬처랜드만 해도 표기를 지금 잘못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해가지고 컬처랜드에서 바꿨어요. 숫자를 실제로 바꿨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작년에는 컬처랜드에서 뭘 잘못했냐면 10만원 결제로 바꿔놨었어요. 10만원인가 월 20만원 결제로 갑자기 바꿔놔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컬처랜드 규정이 예, 그때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 컬처랜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만 원 결제를 그대로 써 있는데 10만 원밖에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당. 그러니까 그건 롯데카드 잘못이 아니라 컬처랜드 홈페이지 잘못이었거든요. 아이디 예. 예. 그러니까 컬처랜드 그러니까 요번 예, 제가 많이 결제를 해 봐서 하는데 이번 결제 문제는 컬처랜드 측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컬처랜드에서는 아이디당 제한을 걸게 돼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저쪽에 IT 기술자들 다 있거든요. 지금 회사에. 지금 다 자문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컬처랜드에서 아이디당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제한을 두면은 컬처랜드 그 사이트 잘못이 맞아요. 그거는 작년에 제가 컬처랜드하고 시비에서 고쳤어요.
예. 예, 근데, 예. 롯데카드 쪽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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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만약 뭐 오늘 전화 안 왔으면은 예, 여기 뭐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뭐 저기 소장 다 써놨거든요, 지금. 예, 오늘 접수하려고 지금 뭐 민원실에 일단 1차적으로 통보하고 다시 이걸로 메일로 통보하고 그냥 지금 뭐 법원이나 지금 경찰서 가서 접수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젯밤에 다 써놨어요 지금. 예. 오늘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시고 하니까 저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냥 예, 이걸로 그냥 제가 그냥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해결합시다 그냥 이걸로. 예. 저는 이거 지금 보세요. 저는 제가 노동 손실이 얼마입니까? 아니 결제 되는 게안 되니까, 예, 그 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했죠. 통화하느라 한뭐두 시간 했죠. 그다음 뭐 지금 뭡니까 이거 저기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가지고 컬처랜드 홈페이지 가가 확인해 보고 옛날 결제 내역 그거 추가 캐시업 다 들어왔는 거 그거 다 확인해 보고 그한뭐 한두 시간 보냈죠. 저는 그 아유 뭐 저도 남들 빡쳐가지고 거의 어제 그저께 하루 종일 이것만 찾았어요. 예, 약관 다 찾고 변호사 상담료는 저희가 상시 계약이라 가지고 건당으로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지금 예, 변호사 상담료도 지금 10만 원 지불한 상태예요. 100만 원에 10회 해가지고 지금 그 중에 한 건을 썼다고 제가 지금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추가적인 뭐 어떤 금전적인 보상 바라지 않고 이걸로 그냥 뭐 이걸로 그냥 해결합시다 그냥 예. 예. 죄송해요. 제가 쓸 일이 없어요. 예. 아니, 그때 뭐, 저기 뭡니까? 다른 저기 타 카드사 같은 경우는 뭐, 뭡니까? 뭐, 캐시백 포인트 이런 걸로 뭐, 그걸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성으로 그냥 쓸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네. 예. 아니, 뭐, 시간은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약속대로만 진행하시면은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예. 네,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이게 그냥 예, 그럼 한번 뭐 10일이나 보름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